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선하나게 김진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완전히 멋진 미남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본 북한 남자들 중에서 정말 최고의 비주얼 소유자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최고의 비주얼 이런 걸 자랑하러 온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동네에 저 일하러 왔다가 진아 씨가 유튜브 한번 좀 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3만 5천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북향민들 중에 가장 적은 퍼센트 비율인 황해도 지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황해도 지역에서 그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고향은 강화도, 그 위에 황해남도 유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성이 바라보이고 그 옆 올라가면 이제 배천군이 있습니다. 그 배천군과 인접한 군이 연안군인데, 옛날에 황해북도로 갈라지기 전에 북한에서는 신해방지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38선을 그을 때 그 땅을 북한이 이제 새로 빼앗았다. 신해방지구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신해방지구. 북한에서는 원래 조선 지리에서 그런 걸 배워주고 있습니다. 5대 명산이라든가 어떤 것이 6대로 됐죠. 이제 6대 명산, 6대 명강, 6대 명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연백벌이도 배워주고 있죠. 네. 12삼천리벌, 한드레벌, 그 다음에 연백벌, 뭐 호남벌, 재령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벌이 또 유명한데. 그 벌방지대에서 원래 황해도 지역 사람들이 말투가 겁나 예쁩니다. 네. 원래 뭐 연안이나 배천 또 개성 분들은 거의 한국말을 따라 배워가지고 말이 좀 천천히 느리게 하면서도 예의가 있는 언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권한행군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황해도 쪽의 사람들이 말을 천천하게 한다고 해서 어리버리하다, 좀 어정쩡하다 해서 북한 황해남도 사람들도 땡해도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은 땡해도 아닌 꾀도로, 꾀도라는 거는 꾀가 많다는 많이 발전했고 그만큼 이제 꾀도 많고 지혜롭다, 지혜롭고 열심히 된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심이 좀 있나요? 저는 뭐 위에 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도 나의 인물 가지고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바닥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걸 보고 갖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맵작게 생겼다고 많이 그런 말 듣죠? 그거는 북한에 있을 때. 그 개성 아랑님 생각이고. 아,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좀 있는 스타일로.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미혼이시죠? 한국 와서 이제 몇 년 차인데. 몇 년 차예요? 4년 차예요? 네, 한 4년 차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또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지나친 겸손은 뭐라 있어요. 그랬어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성의 어떤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저는 교만성이 아니라 실제 그 현실을 언어화해서 아닌데, 그럼 장가 보내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농담을 했고요. 자, 한번 그러면 이상형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남자야 뭐 이쁘면 끝이죠. 아, 이뻐야 된다. 첫째는 이뻐야 된다. 둘째는요? 둘째 뭐 바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이쁘고. 여자분들 무조건 다 성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성형 안 해도 내가 말하는 이쁘다라는 거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 이뻐야 되고 마음도 이뻐야 되고 다 이뻐야 되는데 그렇게 다 이쁜 여자들이 있을까요? 과연? 얼굴이 이쁜 사람은요, 말 잘하고 돈 많고 옷 잘 입고 얼굴 잘생겨서 이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분은 언젠가 이뻐 보입니다. 아오, 어렵다. 과연 어렵다. 굉장히 어렵네요. 원래 뭐 인물이 이쁘고
유명하신 분들은 또 저 같은 걸 안 바라봐요. 누가 유명해요, 근데? 유명한 분들 많아요. 네. 아,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건 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더 얘기를 안 하겠다. 아무튼, 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자분들께서 만약에 미쓰시다 하게 되면 저에게 DM을 주십시오. 제가 또 상세하게 사용 설명서? 이분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설명서? 아, 네. 우리 다른 주제로. 아, 다른 주제를 고집하시니까 우리 또 다른 주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시내방 지역에서 한국까지 오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15,000리를 이돌아서 왔거든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저는 개성 하나님 같이 15,000리를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3년동가 4년동가 한번 그 시도를 했었어요. 그럴 때는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황당하게 이제 했죠. 양강도 해산에서 이제 대낮에 얼음 위를 대낮에 한 12시 한 반 정도 됐을 때 뛰어넘었어요. 네. 넘어서 한 4시간 만에 잡혔어요. 뭐 4시간 만에 중국 산에서 잡혀가지고 변방대 붙잡혀가지고 그 변방대 감옥에서 매도 썩어지기도 맞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13일인가 있다가 그 북송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북송을 시켜서 해산 15위분과 해산시 탑성동에 있습니다. 똥간이 하나 있는데 그 감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한 14일, 15일 정도 거기 갇혀서 아마 태어나서 매 맞을 것 같아 다 맞은 것 같습니다. 매 맞고 거기서 해산 집결소로 보내더라고요. 집결소 가서 한 6개월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잡혔다고 한 6달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데 저 고향이 황해남도 끝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누가 이제 와서 확인을 시켜주고 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누가 이제 데리러 올 사람이 없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됐는데 내가 거기서 그 허약해가지고 심장병 만나서 거기서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누가 면회도 안 오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심장병으로 죽게 되니까 병원에 내보낸 거예요. 병원에 내보내면서 그 군의장이 그 집결소에도 군의장이 있어요. 그 군의장이 아 얘 또 여기다 뒀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나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황해남도 쪽으로 나왔죠.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그 과정에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뭐 시청자분들 속에서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북한 저격 TV라고 제 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하고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벗어나자 네, 결심을 하고 서해 바다로 네, 헤엄쳐서 왔습니다. 세상에 헤엄을 쳤다고요? 네. 몇 시간 동안 헤엄쳤어요? 뭐 정확히 뭐 시간이 시기가 있어서 뭐 재본 건 아닌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한 7시 반 8시에 이제 물에 입수를 했어요. 우리가 무인도 섬에 표로 됐었는데 그 무인도 섬에 표로되는 시간이 새벽 한 3시 반이나 4시 반? 예, 그러니까 저녁 한 8시부터 새벽 한 3시 반이나 4시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물에 둘이가 이제 떠 있었고, 무인도 섬에 이제 표로가 돼서 햇반도 좀 주워 먹고, 저 뗏묵도 먹고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뗏묵을 그 물에 바다에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그게 두 명이 다 이제 몸을 씻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냥 또 가는 대로 이제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 이제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고 해서 한국 쪽으로 계속 또 내려오는데 이제 폐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원이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에 아니 자본주의 정말 꽃물을 맛보기도 전에 붙잡혔고 변방대 그건 너무 기구한 것 같은데 사실 야 어떻게 진짜 저보다 이제 더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뭐 어차피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그 정도의 행로들은 다 거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갑자기 막 가슴이 멍해지고 저는 사실 그런 스릴러가 없거든요. 예. 매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마다 강화도를 보면서 살았죠. 그 앞에서 저는 이제 막 조개도 잡고 개도 잡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때도 저는 갈 생각을 못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앞에서 당당하게도 이렇게 헤엄을 쳐서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아 만약에 내가 다음 생이 있다면 이런 분들과 함께 다시 손을 잡고 희망의 나라로 헤엄을 쳐서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탈북민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성공해라 로또 맞아라 네.
우리는 북한이라는 땅에서 대한민국이 온 것이 곧 성공한 거고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도요. 공감합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핵공감합니다. 로또가 땅의 로또예요. 지옥의 불도가니 속에서 정말 이 지상 낙원으로 나온다는 이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행운의 예, 당첨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로또고 그 자체가 성공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는 거는 기준점이 너무 강하다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느 만큼 노력했고 얼마나 가졌을 때 그것이 성공적인 정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 땅, 이 세상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또 맞은 거고 성공한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살고 있고 주변에 베풀고 살고 있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도 완전 너무 이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비록 그때 제가 대접이 좀 씁쓸했지만 괜찮았어요. 북한에서 와서도 북한 하게 되면 워낙에 독재, 핵, 정은이 이런 거에 아이콘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온 탈북인들 중에도 한 명만 잘못을 해도 아주 싸그리 잡아가지고 탈북자들은 이래 혹은 탈북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로 많이 표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면서 살게 된 계기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베푼다는 게 많이 베푸는 건 아니고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 제가 부자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같이 협력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삶을 벌면 사람들이 풍족하거나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제가 자기가 못 쓰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탈북민들 도와주고 싶고 중국 땅이나 해외에서 숨어 사는 탈북민들 그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네. 모인 거예요. 저도 여기 같이 동참하게 돼 있고 동참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그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분들은 부자도 아니에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젊어서 능력이 완전 본가본가한 것도 아닌데 조금 생기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런 돈을 후원을 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어렵고 또 정말 아 이분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호소를 하면 그분들이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분들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면 무슨 부자처럼 뭐 어느 갑부처럼 뭐 몇 조에 몇십억 돈을 벌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따졌을 때 나는 지금이 만족하고 지금에 쓰는 데서 내가 조금 아껴 쓰고 덜 쓰거나 해서 남과 같이 나눠 쓸 수 있고 하는 그게 또 뿌듯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좀 사기 당하거나 네, 그런 사기 잘 당할 것 이런 같은데. 마음들을 역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때마다 조금 힘들긴 하죠. 네, 힘들긴 하지만 그 사람도 또 그만의 그렇죠. 사정이 있었겠다. 이렇게 좋게 이해하고 그 와서 또 지혜로 또 그렇죠, 버텨나가고 그렇죠. 헤쳐나가고 앞으로 이제 나눔과 그런 좋은 기회가 있게 되면 저도 함께 동참을 할 건데요. 탈북민들 중에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소리 없이 많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저도 승혁 씨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일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한 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다 못하고 살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길로 가야 되고 좋은 일을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그래도 인간의 도리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고난도 시련도 함께 헤쳐나가길 저도 간절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면 좋은 거죠. 저희는요 오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개성 안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